가장 뜨거웠던 선수는 5득점. 하지만 그 5득점의 영향가는 정말 뛰어났습니다. 네. 박경성 선수. 호랑 같은 그런 활약을 해줬죠. 네. 오늘 모비스가 이렇게 이길 그런 상황을 만드는 선수가 또 박경성 선수예요. 그렇죠. 사실 이 득점뿐만 아니라 수비에서의 활약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이대성 선수가 파울아웃으로 빠져나가면서 그 자리를 또 메꿔야 하는 상황. 여러 가지 본인으로서는 코트를 계속 들락날락하면서 컨디션을 유지하는 점도 쉽지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박경상 선수가 정말 영향가 높은 5득점을 통해서 팀의 승리를 확정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박경상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우선 승리 축하드리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경기를 통해서 이제 5연승을 달리게 됐는데요. 네. 소감 좀 먼저 말씀해 주세요. 일단 이겨서 기분이 너무 좋고요. 힘든 경기였는데 저희가 4연승 뒤에 강팀들이랑 경기가 많이 남아가지고 진짜 굉장히 힘든 경기였는데 형들이 좀 열심히 해보자 나가기 전에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가 힘이 더 난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그 마지막 이제 투입이 돼서 네. 결정적으로 두 개의 그 슛이 네. 모비스로 아주 기울게 만드는 그 공을 했는데 네. 항상 그 준비를 하고 있죠? 네, 당연히 벤치에서 준비는 하고 있고요. 언제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KCC에서 모비스로 와서 네. 많은 그런 그 라운드, 2라운드 때는 좋은 활약을 했다가 이제 네. 이대성 선수가 이제 들어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뛰는 그 시간이 조금 줄어질 텐데 네. 이제 역할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대성이가 들어왔다고 해서 제가 뭐 또 그 전부터 많이 뛰거나 했던 선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대성이가 들어온다고 해서 뭐 달라질 건 없고요. 대성이는 또 수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키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저랑 또 들어갈 수도 있고 동근이 형이랑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중범이랑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별로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 슛감이 아주 마지막 좋았어요. 오늘 네. 그런 감이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경기 임했나요? 뭐 솔직히 뭐 최근에 슛감은 좋은 것 같았어요. 좋죠? 네, 네. 좋아가지고 네. 네. 뭐 찬스 오면 자신 있게 던진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지금 계속해서 연승을 달리고 있는 현대 모비스인데요. 네. 박경상 선수가 생각을 했을 때 이 원승을 달릴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은 어떤 것 같아요? 일단 뭐 감독님이 굉장히 저희를 잘 잡아주세요. 뭐 힘들 때는 또 힘든 거에 맞춰서 운동도 해주시고 뭐 또 영화도 보러 가고요. 네. 네. 뭐 어쨌든 뭐 그런 것도 많고 동근이 형이 중심이 딱 돼 있기 때문에 저희 밑에 선수들은 뭐 그걸 따라서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서 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대성 선수는 경기 전에 잠깐 만나봤을 때 운동만 했다고 했는데 박형상 선수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했네요. 네. 일단은 지금 앞서도 저희가 유재학 감독을 만나봤는데 승패보다 중요한 것이 어린 선수들의 좀 성장인 것 같고 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 과정 속에서 박형상 선수의 역할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나요? 솔직히 제가 지금 많이 부족하고 또 이제 트레이드 돼서 와서 뭐 적응을 많이 한다고 하긴 했는데 뭐 또 제가 힘든 점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 상태로만 계속하면 네, 네. 지금보다는 또 좀 더 나은 그런 선수가 되고 싶고요. 경기에도 좀 많이 뛰어서 팬분들이 절 많이 응원할 수 있는 뭐 그런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좋은 슛 감각을 유지하고 있고 좋은 경기를 연이어 보여주고 있는 박경상 선수를 만나봤고요.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경상 선수 만나봤습니다.